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018년 수능 완성 챕터 1 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Dear 진야는 팔레이에게 자, While we appreciate article you ran about your company 분톤 베이글 베이커스 on our website 자, 여기까지 자, while 여기서는 반면 네, 뜻입니다. 제가 우리 appreciate 감사하는 반면 the article은 기사 appreciate도 감사 자, 우리가 감사하는 반면 기사에 대해서 그래서 대생략 구조죠. 자, 어떤 게 사냐면 you ran 자, 그래서 ran이 달리다 뜻이 아니고 run an article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기고하다 자, 기고가 아니고 기고하다죠. 자, 기고했던 자, about 우리 회사인 동격이 구조로 썼습니다. 컴마 찍었고 자, 동격이 보호예요. 자, 발튼 베이커 베이글 베이커에 자, 오늘 우리가 웹사이트니까 전치사 웹사이트랑 같이 가죠. 자, 너의 웹사이트에 까지 감사는 하지만 자, 위 리그렛 얘기가 중요하죠. 자, 우리 리그렛은 원래 후회하다 뜻이지만 여기서는 유감이다. 자, the article 자, featured 자, 그 기사가 주어고 자, 대시 접속사로 쓰였고요. 자, featured는 여기서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집 자, 특집화했다고 자, major는 주요한 실수들을 자, 너의 writer, 너의 작가는 stated가 동사예요. 언급했는데 자, 우리가 non-for-profit은 비영리 비영리 회사라고 미가 들어갔네요. 비영리 회사라고 자, 그리고 자, that 접속사예요. and that을 하나의 접속사로 봐주면 돼요. 자, all of our profits 그래서 all of 뒤에 복수명사 여기가 주어로 잡습니다. 그래서 go 복수동사로 써야 돼요. 여기 주의 자, 오늘 우리의 모든 수익들이 가는데 endangered speci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한테 간다고 해서 endangered가 과거분사 형태로 species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조직들에게 자, each로 시작하는 단어도 여기가 또 주어로 잡아요. each of those facts에서 단수 each로 잡았죠. 자, 그러한 사실 중에 어떠한 것도 incorrect 맞지 않다 틀렸단 말이고 맞지가 않다. 자, 우리는 neither A nor B 썼죠. A도 B도 아니다 뜻이죠. 자, non-for-profit 영 비영리 단체도 아니고 그 다음 여기서 동사 주의하시는데 we가 복수니까 R 1번 썼고요. 그 다음 do도 지금 복수동사에서 복수동사 일치시켜야 돼요. do our profits 그래서 do는 강조용법으로 생략 가능해요. 그럼 정말로 우리 이익이 go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겠죠. 여기 앞에 나갔으니까 자, 가는 게 아닌데 to such organization 그러한 조직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자, such는 비영리 조직으로 가는 게 아니다. 계속 오타가 납니다. 비영리 단체로 가는 게 아니다. 자, 우리는 have no idea예요. 모르겠어. 자, where out your writer got this idea. 그래서 어순주의 하시는데 어디서 의문사 너의 라이터 작가가 got 얻었는지를 그 생각을 그 생각이란 말은 우리가 기부한다는 생각을 자, that, either of these facts. 여기가 또 어법 주의하셨는데, 자, either이 주어로 될 때, either of 뒤에 복수명사로 끝났지만, 여기서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지금 어법 문제에서 주어 동사 일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each로 시작해서 each로 잡았다든가, 자, 혹은 all of the profits에서 지금 복수 go즈로 잡았다든가, 자, 여기서도 either이 주어로 잡고 단수 was로 취급했다는 거. 주어 동사, 지금 수일치 문제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여기. 주의하시고, 자, 이러한 사실들은 맞지가 않다. 자, 그러나 자, 우리는 요구하는데 자, that you publish 자,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명령 제안의 동사 뒤에는 뭐냐면 동사 원형에 보통 should가 생략 구조라고 보죠. should에서 publish 동사 원형 1번 쓴 거예요. 자, 우리는 요구하는데 너가 출판해야만 돼. 자, correction 점은 수정을 자, 투어 뒤에 자, 기사인데 on 너의 웹사이트에 자, 뿐만 아니라 또 change 해야 돼. 여기서도 또 should 생략 구조로 봐야 되겠죠. 시도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에 2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치 문제 퍼블리시의 동사 원형 그리고 체인지의 동사 원형 두 개 일치해야 되는 리퀘스트 때문에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너는 바꿔야만 했는데 existing은 미리 이미 존재하고 있던 자, 그 다음 posted가 또 과거분사죠. 그래서 두 개의 형용사가 article 수식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1번 post 되어진 뭐를 기사를 수정해야만 돼. 자, 그 다음 밑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thank you는 전치사 포스입니다. 한번 고마워요, 뭐뭐에 대하여의 뜻이에요. 무엇의 뜻으로? 뭐에 고마워요? 자, 너의 immediate는 즉각적인 관심. 즉각적인 관심에 대해서 고마워요. 이 이슈는 어떤 이슈였어요, 우리? 잘못된 기사를 수정해주는 이슈에 대해서. 자, 우리는 trust 또 접속사 됐었죠. 우리는 믿는데 너가 주어동사 will make, 만들 것이라고 저 수정본을 to 너의 웹사이트에 as quickly as possible에서 부사. 자, 우리 as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 다 들어갈 수가 있죠. 형용사랑 adjective나 adverb 다 들어갔는데 quickly가 같이 나라는 빨리 가능한 빨리 뭐해라? 아, make 여기 수식이죠. 자, 죄송합니다. 안 이쁘게 되는 다시 한번 지우고. 자, 그래서 우리 quickly 부사가 자, make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동사 수식의 지금 형태가 부사 형태로 가야 됩니다. 아, sincerely 정말로 저 피터 브라운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요새 뭐 거짓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 바로 수정 안 하면은 참 사회적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고 씨가 이 글의 목적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기사의 정정을 요청하려고